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제가 약 일주일간 먹은 먹방 브이로그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저는 디톡스 끝나고 일정 끝나고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이동의 달인이에요 메추리알이랑 당무지, 생강이랑 쪽파 나와요. 기본 맛보고. 다 넣고 섞어가지고 면을 찍어 먹으면 된대요. 이거는 기본 우동이고요. 이거는 텐동에 나오는 미니 우동이라는데 텐동 미니 우동이 나오는 거 알았으면은 기본 우동 안 시키고 다른 우동 시킬 걸 그랬어요. 그리고 메추리알도 먹다가 섞어서 풀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텐동. 시래기 3,000원 추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순댓국 특은 12,000원입니다. 17,000원짜리예요. 김치하고 깍두기, 청양고추. 먹는 건 하루 안 찍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깜빡했어요. 중국냉면 먹고. 원래 형도 중국냉면 먹으려 했는데 제가 탕국밥 시키라고 뺏어 먹으려고 렌즈 선택권이 없어. 지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우리는 제육덮밥, 저는 쫄면 시켰고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더 시켰어요. 저녁을 먹으러 갔고요.
양꼬치랑 양갈비, 찡찡이 형이랑 메뉴는 이렇게 있는데 건강육사도 시켰어. 찡찡이 아니라 맑은 거지. 내가 찡찡거리는 게 아니야. 지금도 찡찡거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건강육사. 고기 채썬 거랑 양념한 거는 소스에다가 사 먹어요. 냄새 그렇게 안 나. 양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살코기는 잘 안 나는데 지방에는 조금 나요. 이 정도면은 그냥 아 양고기구나 이 정도지. 맞아 맞아. 난 이 두부 고개죠. 아침부터 모닝 해삼겹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찡찡이 형 피셜 담고 있죠. 감사합니다. 여기 밑반찬이 잘 나온다요. 된장찌개까지. 이제 잘 나온다. 밥 먹으러 온다. 맞아 맞아. 이게 지금 12,000원짜리니까 공깃밥 따르니까 14,000원? 14,000원 이 정도면 경중괜찮지. 1인 7,000원이니까. 저는 이거 먹고 딴 걸 또 먹으러 갈 거예요. 유산겹 1인 추가했어요. 고기를 먹고 이제 2차로 만두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만두라고 해가지고 어제 먹어보려다가 말았잖아요. 그 만두집이에요. 유명한데 이 색이 있나? 형 뭐 먹어야 돼? 먹어야. 일단 새우만두 여기 메인이래. 그럼 나는 그냥 메인 먹을래. 밥 먹을래. 만두는 이렇게 4,000원이고요.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어요. 고기도 씹히고 다우랑 새우만두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거기는 조금 햄도 들어있고 약간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맛이면은 이거는 약간 더 마일드한데 후추 맛이 약간 강하다. 근데 괜찮은데? 고기가 너무 많이 씹혀서 새우 만두인지 고기 만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고기 만두는 크게 안 궁금한데 김치 만두가 약간 궁금해진다. 참깨 소스를 따로 안 주더라고요. 아예 소스로는. 그래가지고 지금 땅콩버터 사와가지고 마요네즈, 땅콩버터, 소금, 후추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요. 오케이, 마라탕은 포장해봤습니다. 참깨 소스는 만들었는데 조금 걸쭉해요. 다 준비했고 스리라차 소스랑 후추 찍어먹어요. 19,800원이에요. 5단계 시켰는데 핵불닭하고 비슷한 맵기라 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주 오자마자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원래 훠궈 먹으려고 했다가 1인 훠궈 잘 안 해주더라고요. 맞네? 맛있겠다.
목이버섯 좋아하는데 거기 늦게 가니까 처음 가는 데긴 한데 재료들이 다 거의 다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면 같은 거는 훠궈면 있길래 그거 좀 담아오고 거의 죽순 천엽 조금 담아왔고 그 푸주 그거? 그것도 다 떨어져가지고 원래 오늘 먹으려던 닭볶음탕인데 마라탕 먹고 싶어서 이걸 사왔었죠. 마라탕을 맛있다. 우리 예리로 이게 약간 더 매콤한 것 같아. 이제 편하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밥 회 작업하러 오면서 먹는 콩국수집인데 일단 만드실게요. 이거 진짜 유명해요. 중국집이 나도 집었고 콩국수 하나하고 꽁초수가 하나. 만두는 시키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나온 지 한 1분? 30초? 메밀 감자피 안에는 그냥 만두. 이렇게 한상이 나왔고 만두 두 개는 먹었어요. 깍두기도 반찬 있어서 담아왔고요. 콩국수 여기가 진짜 콩물이 진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콩물 여기도 더 진한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땡초라서 그 양념장이랑 이게 있어요. 양이 많아요. 7천 정도. 면이 진짜 쫄깃해. 면만 먹어볼게요. 저는 소금밥. 탕은 뭔가 달달해서 디저트 같은 개념? 보라매 쪽에 진짜 맛있는 콩국수집 하나 있는데 바지락 칼국수랑 팥칼국수집인데 거의 콩국수가 여름에만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겉절이가 진짜 맛있어. 너무 배불러. 콩국수는 좀 남겼어. 오늘은 이제 먹방 브이로그 마지막 날인데요. 운동 갔다 오고 저녁이에요. 탕을 끓일 건데 원래 바지락 칼국수 하려다가 면은 먹으면 안 돼가지고 밀가루 좀 참고 어묵 그런데 무 약간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팔잖아요. 그거 진짜 저 좋아하거든요. 일부러 무를 엄청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푹 익힐 거거든요. 바지락은 지금 해감 중이고 봉지 바지락 크게 해감 안 해도 되는데 해감은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마는 끓으면은 건질 거고 소금 간 살짝 하고 무가 일단 두꺼워서 익는 게 중요하지만은 일단 무도 맛있게 간이 배야 하기 때문에 장국 살짝만 간장량이 강하면 안 되니까 무는 충분히 끓여줄 거예요. 칼칼한 맛 좋아해서 칼집 살짝 냈거든요. 청양고추도 넣어주고 다시마는 이제 건져줄게요. 고추는 아까 건졌고요. 무는 들어갈 만큼 잘 익었어요. 마트에서 사올 때는 괜찮았는데 입을 담은 거 보니까 괜히 해가 말았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진 않아가지고 보드카가 있어서 살짝 넣고 짠! 이렇게 무 바지락탕이 완성됐습니다. 청양고추 따로 넣었고요. 마지막에 소금, 후추 간하고 그냥 통 마늘이 없어서 편 마늘 대신에 그냥 다진 마늘 넣었어요.
아우 칼칼해. 이렇게 저의 한 4박 5일간의 먹방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톡스 한 게 효과가 이제 다 없어질 정도로 오늘 아침에 얼굴이 띵띵 부었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맘 놓고 푹 먹어가지고 좋긴 저한테 밥 먹는 거라서 좀 어색하긴 했어요. 그럼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을 만한 음식이나 만들어봤을 만한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Nan,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